자, 이어서 갈게요. 목전 갑니다. 경정전식과 전현직에게 인품을 배제하고 자르시고 간품만 작용 자르시고 군인전 처음으로 군인들에게 급여가 나갔어요. 그리고 향리에게 한 획감이 줄었습니다. 총 18품을 만들었는데 지방의 공무원들에게 줄 월급을 책정을 못해서 빠져버렸어. 별도로 한액가라고 해서 향리들에 줄 월급을 만들게 되었다. 그죠? 한액가라 불러요. 이군 설치갑니다. 이군. 응양군과 영호군입니다. 자, 우리 보통 고려의 군인들을 고려의 중앙군들 이군 6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응양군과 영호군. 이렇게 얘기해요. 앞부 글자만 다 땄어요. 응양군과 영호, 자시는 금천강, 이렇게 2군과 6위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목종 때 2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의 정변 갑니다. 강조의 정변. 서북면 도성검사는 우리나라 넘버원 군인입니다. 최고 높은 계급입니다. 강조가 목종을 지키기에 개경에 들어와 영모를 꾸미던 목종의 매우 천추태후와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도 살해하고 현종으로 옹립. 추후 그런 2차 구실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강조의 정변 봐야 되겠습니다. 지워버렸네. 강조의 정변을 보겠습니다. 목종 시기에 보시면 어머니 천추태후 일명 항보씨라고 불러요. 항보씨 성을 가진 항주사라는 세력들이 천추태후가 목종에 수렴청정을 하게 된다고요? 섭정이죠. 그런데 천추태후와 봐보세요. 천추태후는 일종의 경종의 부인인데 경종이 사망하게 되면서 요즘 말로 치면 가부가 돼버렸어. 가부야. 그런데 고려 여성은 지위가 오늘날의 남자의 지위와 같았어요. 남성 여성 구분되지 않고 꼭 같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고. 더더욱이 왕족인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19의 아이를 낳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요즘 19 고3이야. 창창해. 그 평생 갑으로 살기 그렇잖아. 아깝다. 인생이 아깝잖아. 그래서 김치향이라는 사람과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김치향은 천추태후와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그 왕족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벌써 고향 가까운 측근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일종의 인척 관계예요. 인척 관계가 어떻게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까? 거리는 가능해. 근친혼이라는 게 있었던 시대니까. 김치향과 천추태후 사이에 아들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문제는 근데 목종이 문제는 결혼했는데 동성애자였어요. 그럼 장애인이 어떻게 해? 목종과 부인 사이에는 자식이 없겠지. 그러면 목종이 죽고 나면 이 권력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야. 권력 다툼이 치열해질 거야. 그래서 천추태후는 이걸 김치향과 차의 아들을 왕위로 옹립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계획이에요.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죠? 자기 아들이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럼 당연히 왕이 뺏기는 거잖아. 그런데 이때 강조라는 사람이 목종을 왕위로 옹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예요. 그런데 강종이 전방에 근무하는데 이러이러한 소문이 강조의 귀에 들어갔다.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강조가 군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개경으로 오게 된다고. 개경에 왔는데 잘못된 정보였어. 아직 왕이 바뀌지도 않고
군사가 동원돼서 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고려나 조선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왕의 명령을 주고 군사를 이동하는 건 역모예요. 지금도 역모예요. 현재 뭐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데 갑자기 몇 사단 서울로 진격했다. 2만 명, 3만 명, 10만 명. 군의 명령 없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역모잖아. 쿠데타잖아. 시키게 해서. 자, 그럼 이거 봐요. 쿠데타가 됐잖아. 그럼 강조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죠. 근데 되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 왕이? 강조 아저씨, 군사 무장 해제하시고 당신만 궁궐로 들어오세요.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잖아. 그럼 자기 목숨이 걸려있잖아. 이 양 칼을 빼들어서 어떻게, 뭐 호박이라도 하나 찔러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조가 군사를 끌고 와서 천추태우, 김치양, 여기 사이에 난 아들까지 다 제거해버렸어. 이걸 강조의 정변이라 불러. 자, 그런데 끝이 아니지. 야, 생각해봐,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 역모로. 근데 그 사람이 왕이야. 여긴 신하야. 가만둘까, 왕이?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되겠지. 어디 감히 군사를 꺼서 우리 엄마를 죽여?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생각날까, 안 날까? 강조가. 아, 이제 나 죽겠구나. 그래서 이양온 거? 목정도 제거해버렸어. 원, 투, 쓰리, 포를 다 제거해버렸다. 이게 강조의 정변이에요. 그리고 강조가 현종을 옹립해요. 현종을 옹립해요. 현종은 되게 스토리가 복잡한 인물이에요. 천추태후의 여동생이 있어요. 2살 터울 여동생이 있어요. 여기에 경종의 퍼스트, 세컨 다 경종의 부인으로 왔어요. 여기는 아들이라 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싱글이야. 싱글이에요. 이 여동생이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태조 왕건의 막내 아들이 왕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왕욱이라는 사람이 이 여동생을 가서 자꾸 이로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이 팍 맞아버렸어.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훗날 현종이 돼. 현종이 되는 거야. 이걸 물어서 성종 때 왕욱은 저기 경상남도 시골로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천추태후가 이 아이가 계승권 1인자야. 왕건의 직계 손자야. 그러니까 왕건 막내 아들의 장자니까 계승권자 1위가 되는 거야. 근데 목종이 이거야. 얘가 성장하면 얘가 왕이 계승권 1위가 돼.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불편하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암살단을 끊임없이 파견해. 죽이라고. 그래서 왕실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내지. 그래서 절에다 보내. 머리 깎고 스님을 만들어버렸어. 얘는 앞으로 정찰해가 아니니까 죽이지 마세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에다가 뒀어요. 근데 절에까지 암살단이 계속 가서 공격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절에다가 땅굴을 파가지고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워야. 이해 갔어요? 그리고 훗날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스님은, 봐봐봐. 아니, 이 현종은, 나중에 왕이 된 현종은 불교 정책을 우호적으로 폈을까, 적대시할까? 당연히 나를 살렸던 게 뭐야? 절이잖아. 그잖아. 그래서 어떻게 현종 때 어떻게요? 고려의 가장 대단한 큰 절인 현화사를 갖다가 낙성해요. 만들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자기를 보살펴요. 그래서 어떻게 현화사는 하음종이 아니라 법상종이에요. 법상종 뭐야? 상이 뭐라고 해서? 차이 A와 B는 다르다고 그랬지. 법상종을 만들어내요. 그 현종 때 불교 정책을 펼치고 현화사를 만들고 법상종이 나오는 이유는 다 본인의 출생하고 난 다음에 성장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불교 정책이 현종 때 되게 크게 나와요. 고려 최대 사찰이요. 한 7천간이요. 승려대 7천명이 거주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7천명이 하루 세 끼를 먹는다고 생각해봐. 하루에 식량이 쌀이 얼만큼 들어가겠어?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급식을 못 해봤어요. 그냥 도시락 싸고 다녔던 세대예요. 여러분 급식했던 세대들 한번 생각해봐. 점심만 먹고 오더라도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한끼 먹는다 생각해. 장난하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식량이, 그치? 스님들 돈 받았겠어? 공짜로 해줬겠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 자, 됐죠? 요 내용. 네. 충분히 스토리를 쭉 이해 갔을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영모 사건이 발생했는지. 음서지도 갑니다. 중국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음보제가 처음 시행됐고 서경 우대 정책과 서희가 57세 때 애를 가져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음서제도는 목종이라 나오긴 하지만 실은 앞에 성종 때 이미 그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어떤 자식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앞에 나온 걸로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미. 뭐, 이것까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음서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에 현종갑니다. 8명의 고려 전기 왕 중에 마지막 왕입니다. 그란 2차, 3차 침입이 옵니다. 그란 2차, 3차 침입이 옵니다. 2차 때 나주로 피신. 원래는 전주에 피신, 우리 책에 나오지 않아요. 비하인드예요. 원래는 전주로 갔어요. 근데 전주를 피신지로 삼았을 때 약간 정통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주는 왜? 후백제 견훤이 세운 나라예요. 그 중심지가 전주예요. 고려라는 나라는 견훤을 깨뜨리고 고려를 건국한 나라야. 근데 후백제 땅의 건국지인 전주에 피난을 가게 되면 정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주에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나주까지 가게 되는 거야. 봅니다. 나주로 피신했다. 나주로 피신했다는 게 무엇일까? 자기 정통성이 되는 거지. 뭐가 있어? 정왕후 모씨가 있어. 태조 왕건의 첫 번째 분이 뭐야? 나주댁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나주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 이건 우리 책에 나오지 않지만 이게 비하인드야, 쉽게 얘기해서. 전주로 갔다가 나주로 간 이유는 정통성 시비거리 헤마릴 수 있고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나주였던 거예요. 자, 나주로 피신. 3차 방어 때는 강감천의 알력에 따라서 개경의 나성과 개성밖에, 나성을 축조하기도 했다. 이건 이제 그란 침략, 우리 항쟁사에서 다시 할 겁니다. 일단, 짧게 얘기하면, 그란의 침략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볼게요. 물리치는 거예요. 서인은 예교정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알다시피, 강동 6주를 찾았어요. 그죠? 예교정 노력을 통해서. 그 다음 2차는 양규가 되게 분전을 하게 돼요. 네. 엄청난 인사예요. 앞으로 양규라는 사람이 되게 시험이 많이 나올 인물이에요. 대신에 최고 사령관한테 강조를 전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강감천이 이제 전쟁에 대비해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대비를 이미 했어요. 강감천 3차 때는요. 2차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주로 피난 갔지만 요거 이후에 3차가 분명히 올 걸 대비해서 현종은 강감찬의 모든 책임을 맡겼고 강감찬이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강감찬에서 최종 승리하게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3차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항쟁사에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글자 한번 따셔도 돼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암기를 할 때 선생님이 노래를 한 자리씩 하기도 합니다. 우리 트로트, 되게 오래된 트로트 중에 하나가 소양강 처녀가 있어. 춘천에 소양강이 있죠. 그란 1차, 2차, 3차 침입할 때 장수를 알아야 돼. 서희, 양규, 강감천을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저거는 들으면 까먹겠지. 나중에 애울 수 있는 방법이 노래 한번 하면 돼요. 선생님 노래 한번 할 테니까 잘하면 박수 한번 쳐줘요. 선생님 유일하게 이때 노래 한 자리 한다. 네. 불러볼게요. 노래 약간 음정이 불안할 수 있어. 볼게요. 대처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끝. 왜 안 치는 거야? 안 치네? 나 못한 거야? 박수 받을 자격이 없구나. 아, 적느라고. 나 노래 못한 줄 알았어. 못하기도 하지만. 봐봐요. 소양강처럼 초자를 서로 바꾸면 돼. 소양강처럼 서양강처럼 소양강처럼 서희양규 관광처럼 외워야 돼, 이렇게. 근데 외울 수가 없잖아. 까먹잖아. 선생님이 노래를 한 잔 했던 게 기억나면 어떡해. 네, 소양강 처녀에 대한 노래를 한 단어만 가져도 쉽게 풀어낼 수 있어. 나중에 한번 노래 또 할 거야. 한번 더 할 거야. 그때는 또 우리와 같은 복수를 부탁합니다.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지방을 5도 양계로. 지방을 5도 양계. 아까 10도라고 그랬지. 저기를 봐봐. 성종도 10도를 만들었다가 이제 현종 때 5도입니다. 10도의 동그라미거든요. 좀 잡아야 되겠지? 10도에서 이렇게 5도 양계로 이렇게 바뀌었다. 양계는 보통 동계와 북계로 나눈 군사 주둔지에
군사 주둔지예요. 보자, 오도 양계 지도가 어디 있나 보자. 선생님 넣나 안 넣나 모르겠다. 이제 행정 파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22쪽 봐보자. 222쪽. 앞에서 좀 정하는 오도 양계도 222쪽 참고하라고. 222쪽. 자, 오도 봐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가 경상도 전라도예요. 지금도 존재해요. 그 다음 봐. 양강도. 서울, 경기, 인천, 항해도 일부예요. 이걸 양강도라 불러요. 저 위에 강원도, 항해도 쪽으로 넘어갈 때 교주도라 불러요. 그 다음에 황해도 지역. 이걸 서해도라 불러요. 5도예요. 동계 봐보시죠. 동쪽에. 그 다음에 북계 보시죠. 이걸 양계라고, 그 군사 주둔지예요. 오도 양계, 지방 제도를 오도 양계를 가지고 있다.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가 되면 뭐가 되지? 팔도가 돼, 팔도. 옆에다 적어봐. 화살표 하시고. 조선은 팔도 적으면 돼. 조선은 팔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군대 가면 어떻게 팔도 사나이를 원없이 불러요. 군대 군가로. 네, 팔도 사나이를 원없이 부를 텐데. 근데 팔도가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면 안 되지. 태종 때 만들어진 거 아시죠? 조선 태종 때 팔도가 만들어져요. 또 화살표 하시고, 13도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13도는 강무개혁. 태종 고종 황제 때, 고종 황제 1907년에 13도가 만들어집니다. 전국을 팔도, 13도 이렇게 나옵니다. 5도, 8도, 13도.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란 얘기. 하나만 달락달락 외우지 말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경기제. 경기제. 수도 개성을 위한 특별한 범위. 이건 뭐냐면 경기제란 수도인 한양을 경제적 서포트하는 것이라고 적어놓은데, 한양을 경제적 서포트하고, 경기제란 우리가 아니에요. 중국을 가서 받아들인 거야. 한양을 경제적 서포트하기 위한 제도를 우리 경기제라 불러요. 우리하고 있는 경기도는 조선시대 와서 경기도가 됐고요. 그 경기제에서 유래돼서 보시면 돼요. 네, 경기도는 조선시대가 된 거고, 고려시대는 경기제. 경기제. 그 다음에 사도호부. 사도호부. 좌측에 사도호부 봐보세요. 하단에 오도호부에서 사도호부, 안남, 안서, 안변, 안북. 도호부가 뭐냐면 원래 우리 땅이 아닌 것이었어. 근데 우리가 땅을 빼앗았어. 그리고 거기에 관청을 만들었어. 이걸 도호부라 불러. 그러니까 원래는 뭐야? 군사적 목적으로 빼앗았지. 그지? 군사적 목적으로 빼앗았던 것들을 행정의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해. 처음에는 군사와 행정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군사와 행정의 목적이 같이 들어갔던 것들, 도호부라 불러. 쉽게 얘기하면 남의 땅이었던 걸 빼앗아서 우리 땅으로 만드는 것에다가 새롭게 관청을 만들었다. 이걸 도호부라 불러. 여기는 뭐가 있을까? 군사가 주둔하게 돼 있어, 필수적으로. 그렇지 않아? 누군가 땅을 빼앗겼다면 어떻게 해?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을 할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빼앗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땅을 군사를 주둔시켜서 지키려고 하겠지. 도호부는 우리 땅이 아닌 걸 빼앗아서 군사가 주둔했던 것이다. 그란에 대한 추가적인 공세책으로 발해의 붕운동이 흑요국을 지원하면서 실패하기도 했다. 문화정책에 별표 가야 되겠습니다. 초조대장경을 접한했다. 초조, 처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초조. 초조. 처음 만들었다. 초조대장경. 초조란 말은 처음 만들었다. 대장경이랑 경률론을 얘기한다. 불경을 얘기하고, 스님들에게 율법을 얘기하고, 스님들 공부 잘하는 스님들이 논문을 쓴것 같아요.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대장경이라 불러요. 처음 만든 게 초조. 나중에 이게 불타버렸지. 불타고 난 다음에 자르신이 만든 걸 뭐라 볼까? 그렇지. 제조대장경이 만들어지겠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 한이 8만 개가 넘었죠. 이거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르죠.
그죠? 강화돼서 만들기 시작하죠. 처음 만든 건 초조, 두 번째 만든 건 제조. 다시 갈게요. 초조 대장경을 접한했다. 두 번째, 칠대실록. 태해정강 경성 목현이니까 총 8명의 왕 중에 앞에까지 칠대실록을 만들었다. 아쉽지만 없어요. 전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연등의 팔관의 부활.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사람 어디서 잘 알았다고 그랬지? 절에서. 그럼 당연히 어떻게 연등의 팔관에 부활하겠지. 스님들한테 교육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아, 성정원 말이야. 연등의 팔관을 없애버렸어. 다시 만들어줘. 이렇게 됐겠지. 시원하사. 가장 큰 절. 가장 큰 절을 만들었다. 시원하사. 시원하사. 법상정 밑줄 그어야 돼. 시험이 잘 나온다. 밑에 저거 하음정 X죠. 왜냐면 고려의 교정은 다 하음정이었는데, 여기는 법상정을 만들었어. 법상정 우리 불교를 꿈 했어요. A와 B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오른쪽 주형 공급법 갑니다. 향리의 자제에게 과거응시 자격을 부여. 중앙 집권화의 과정에서 향리들의 불만을 달래게 했다. 어떤 향리를 제가 앞에? 상층 향리에 한해서입니다. 하층 향리는 지금 못 봅니다. 그 하층 향리는 조선의 향리의 어원이에요. 조선에도 향리가 있잖아. 고려의 향리가 상층 향리와 하층 향리가 있는데, 상층 공부 잘하는 과거처럼 중앙에 진출. 하층 향리들은 조선의 향리 그대로 흡수된다고 그랬죠. 감봉 양마법. 군말을 확보하게 기르는, 말을 기른 자들 국가가 전해. 이건 꼭 제가 할게요. 그런 3차 우리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왕의 근위한 거예요. 강감찬이. 저거나, 그런 3차 승리 이후 강감찬이 왕의 근위에서 맞는 게 감목 양마법이야. 이건 나중에 별도 또할 거예요. 한경사에서. 일단 저거만 놓으세요. 그런 3차 전쟁 승리 이후 강감찬이 근위에서 만든 게 감목 양마법. 왜? 저들하고 싸워봤더니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 알았어. 기병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 알았어. 우리는 기병이 부족했어. 그래서 기병을 국민들에게 양성해서 빨리 국가의 기병을 양성할 필요하겠다. 명군 군거법.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으면 군역을 면제해줬다. 군대를 면제했다는 뜻이야. 70세 이상의 자녀가 돼. 왜? 부모를 부양해야 되니까. 주창수렵법. 주창수렵법. 백성이던 때와 피난길 중에 겪은 위험과 고난을 바탕으로 의창을 포함 주마다 창고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겪었던 왕들을 무조건 군량미를 많이 보관하려고 창고를 만드는 거야. 이게 주창수렴법이라 불러요. 왜? 현종도 되게 고생했거든요. 현종도 전라도 나주 지역까지 피난 갔거든요. 갈 때마다 고생스러운 게 뭐야? 창고에 쌀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종은 부랴부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피난길을 올랐다고요. 피난길에 올랐어요. 19이 왕이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 딱 침입이 들어왔어.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성분들. 내가 19살이면 고3이잖아. 고3이 내 세상을 뭐 알겠어. 아무도 모르잖아. 겨우 어떻게 공부, 고3 공부 좀 하고 이제 나올 만한데 이제 왕이 됐어. 물정 모르잖아. 근데 이동 도중에 어떻게, 배고픈데? 저쪽 지역 가게 되면 창고에 쌀이 있겠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창수렴법. 기문 체질의 난은 안 하셔도 돼요. 10번의 별표 한세개 갑니다. 최근에 잘 나옵니다. 최치연과 설정을 문묘에 배양했다. 최치연과 설정을 문묘. 문묘는 뭐예요? 공자님이 모시는 사당을 얘기해요. 다르게 표현한 뭐야? 최치연과 설정을 공자와 같은 레벨로 봤다는 뜻이야. 같이 제사 지내는 것이란 뜻이에요. 참고로, 지금 현재 성균관에, 참고로, 성균관에, 동국 18인이 배양되어 있어요. 누구와 함께? 동국 18인 18사람 입회와 공자 입회가 동시에 같은 레벨로 쫙 놓여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사 차리고 1년 하고 제사 지낸다. 이때 고려에서 최치형과 설정, 이 사람 신라 사람들이야. 신라 사람 최치형과 설정을 여기에 같이 비치했다고. 신라인이지만 고려에서 이 사람들의 능력치를, 실력을 알아줬다는 뜻이에요. 문묘에 비양했다는 얘기는 이분들 대부분 뭐예요? 유학자들이잖아요. 유학자들을 여기에 안치했다. 11번. 주연의 크기에 따라 향리의 정원과 향리, 이거 별표 갑니다. 좀 난이도 올려볼까요? 예, 향리들의 복식을 정해줬다. 현종 때. 지방의 향리되도록 복식을 있게 한다. 12번. 성종 때 시행된 개성불을 없애고
경종 5부와 경기를 불려 경기 행정구역을 정비하기도 하였다.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독점부터는 네, 좀 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식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